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이 구독하기 옆에 가입하기 버튼도 눌러주신다면 또 저희 색소폰학교에 큰 후원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여유가 되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, 미운 사랑이라는 연주곡을 배워볼 건데요. 미운 사랑이라는 연주곡,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집 1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. 지금 이 악보에는 전주 애드립, 간주 애드립, 엔딩 애드립, 그 다음에 밴딩 수급 드랍, 비브라토, 칼톤, 이런 것까지 다 악보에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대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강의로 알려드릴 거고, 미운 사랑의 악보가 있는 분들은 또 이 강의를 반복적으로 보셔가지고 이렇게 체크하셔서 공부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운 사랑은 처음에 전주가 네 마디가 쉬고 나오죠. 하나, 둘, 셋, 넷, 둘, 둘, 셋, 넷, 셋, 둘, 셋, 넷, 1, 2, 3. 자, 라솔 미레미 솔라 시, 라솔 미레미 솔라 시 밴딩 넣어주시고, 라시라 솔 시도 시라 할 때 시 잡고 요 가운데 거 요거 눌러 주셔야 돼요. 솔라 솔 할 때 그 솔 앞에다가 텅깅을 투 쳐 주셔야 됩니다. 파샵솔의 텅깅 투라솔라 라샵시. 라샵은 뭐죠? 라 잡고 여기 사이드키 맨 아래 거 눌러주셔야 돼요. 드랍 하고 이걸 풀어주셔야 돼요. 미솔미가 두 박자, 한 박자 반 이상 되는 음들은 다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샴 랄라 시 라시라 솔 미레 미레 미레. 솔샴 뭐죠? 솔 잡고 이거 솔샴 눌러주는 거. 솔 미 솔 솔라 솔 솔샴 라에다 텅깅. 샴라 시레미레 시 라시라 솔라 솔 둘 셋 솔라 시레 솔 둘 셋 하고 이렇게 S하고 점점 돼 있는 거 있어요. 이거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솔 솔라 라 자그마한 음에다가 텅깅 꼭 쳐줘야 돼요. 도시라 솔 시 도시라 할 때는 요걸로 시 도시라 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미 파샵 솔 솔샵 미 파샵 솔 솔샵 라시라솔 미파미레 미레 미파미레 미레 미파미레 미레 이런 것들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. 밴딩 솔
랄라시라 할 때 그 라 앞에다가 텅깅을 투 쳐주셔야 돼요. 자, 시, 레, 레 하고 레샵은 뭐죠? 레에다가 요것만 눌러주는 거예요. 이렇게 두 개. 레샵에다가 텅깅 해주고 미는 요거에다가 맨 위에 거. 미, 레, 미, 레, 시, 라, 솔. 레, 미, 레, 시, 라, 솔. 요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. 레도시라 레둘셋 레도시라 솔솔라 라샵에 텅깅 넣어주고 시레미솔 미솔미레미 밴딩 운명인 거야에 동그라미하고 십자가 있어요. 요것도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. 솔라솔 둘셋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. 간주 애드립을 넣었습니다. 솔라 솔 둘 셋 레미 솔라 밴딩 시라 솔 시 사이드 키 시 도시라 솔 미 미솔 미 미솔 솔샴라 솔샴라 솔샴 뭐였죠? 솔 잡고 요거 눌러주는 거야. 미솔 솔샴라 솔미라 도 밴딩 너 시도시라 둘셋 레미솔라 시레시라 솔미레미 시 밴딩 시토시라 솔미레 레미솔라 솔라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다시 첫 번째 페이지에 하나, 둘, 셋, 네 번째 줄에 이렇게 S하고 점점 돼 있는 데가 있어요. 이렇게 살라고로 다시 갑니다.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일로 쭉 갑니다. 쭉 갔다가 너와 나 운명인 거야 이렇게 동그라미 했죠.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껑충 넘어와서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끝나기 두 번째 줄 솔라솔로 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됩니다. 솔솔라 시레미솔 미솔미레미 미솔미레미 그 다음에 라 밴딩 라라시 라시라솔 미레미솔 솔라솔 레미시라솔 시 밴딩 시라솔
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. 자, 이 미운 사랑이라는 연주곡은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집에 수록되어 있는 연주곡이고요. 이 노래뿐만이 아니라 20곡이 들어가져 있습니다. 악보마다 다 이렇게 꾸밈은 뭐 애드립, 전주 애드립, 오브리가토, 칼톤 이런 것까지 악보에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이대로만 보고 연주를 하시면 되고 요거 곡마다 강의랑 모범 연주까지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직접 보시고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셔서 주문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이 강의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요. 옆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입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